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피라냐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피라냐들한테 특별한 먹이를 주는 영상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약이거든요. 제가 방금 칸디루한테 줬다가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얘들이 거의 못 먹어서 피라냐한테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 먹다가 남긴 먹이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나름 피라냐 입맛에 아마 맞을 거라 이제부터 이거를 한번 줘볼게요. 얘들 겁이 많아서 주고 나서 아마 바로는 안 먹을 거예요. 조금만 주고 지켜볼게요. 어우, 겁쟁이들. 지금 우리 피라냐들이 난생 처음 본 적도 없는 이상한 생물을 지금 마주쳐서 이게 아마 초반에 먹이라는 인지를 잘 못할 거예요. 저번에 돼지머리 줬을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비린내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번보단 빨리 먹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피라냐 밥 주는 영상 지금 준비했다가 허탕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입맛이 까다롭고 먹이를 가려서 오, 지금 조금씩 뜯죠? 겁도 많아서 조금 뒤에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피라냐들이 색깔이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제가 검은색 시티지로 이제 되어 있던 흙탕 수조에서 키웠는데 이 피라냐들이 주변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얀 데 놔두면은 이제 황금색 발색도 나고 붉은색도 더 많이 올라오고 색깔이 더 이쁘거든요. 근데 검은 데 놓으면은 칙칙해져요. 제가 매장에 지금 흰색 수조가 없어가지고 계속 검은색에서 키웠는데 이번에 옮겨놓고 처음 찍는 거예요. 색깔이 많이 이뻐졌죠? 여기서 더 자라면 황금색으로 변할 거예요. 오, 근데 이제 피라냐들이 아귀를 먹기 시작하죠? 진짜 다른 먹이 줬을 때는 먹이 반응이 너무 똥이어가지고 볼맛이 안 나는데 아귀는 입맛에 맞나 봐요. 꼬리부터 조금씩 뜯어먹고 있죠. 참고로 이 영상에 보이는 피라냐들은 제가 올해 번식을 했던 치어들이에요. 진짜 제 손톱보다도 작았던 애들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자랐죠. 지금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정도 돼요. 엄청 많이 자랐죠. 오, 꽤 열심히 뜯어먹고 있어요. 오, 방금 아기의 혓바닥을 지금 뜯어먹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앞에서 먹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뒤라서 저 정도로 먹는 거고 또 앞에서 먹으면 제가 가까워서 겁이 많다 보니까 잘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열심히 뜯어먹네요.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최근에 한 다섯 번 연속 허탕 쳤거든요. 돼지 등뼈 줬을 때도 안 처먹었고 돼지 머리 줬을 때도 안 먹었고 돼지 껍데기 줬을 때도 안 먹었고 닭발 줬을 때도 안 먹었고 근데 좀 얘네한테 그지 같은 것만 주긴 했는데 보면 육상 동물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닭고기도 제가 주긴 했는데 그것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이었고 역시 물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지금 보면은 꼬리 쪽은 벌써 많이 뜯어 먹었거든요. 칸디류들은 먹이 반응은 좋은데 얘네가 양으로는 잘 많이 못 먹어요. 실제로 이 피라냐랑 칸디류랑 칸디류가 훨씬 길어도 여기 있는 애들이랑 지금 제가 있는 칸디류랑 꺼내서 중량 재보면은 칸디류의 한두배 이상 나오거든요. 피라냐 중량이. 먹는 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얘네가 확실히 뜯어 먹는 게 눈에 보이네요. 지금 게다가 겁에 질려가지고 먹이 아직 안 먹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배가 원래 빵빵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이대로 하루 냅두면은 아기 한 마리 정도는 거뜬히 먹을 것 같아요. 오. 근데 벌써 많이 뜯어 먹었죠? 방금 전에 줬던 칸디루들한테는 이렇게 줄어드는 반응이 안 보였는데, 먹이 반응 하나는 좋아도. 오, 벌써 많이 뜯어 먹었어요. 아, 근데 배 붉은 발색이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피라냐가. 우리나라에서는 피라냐가 이제 식인어다, 이런 이미지로 영화 때문에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피라냐는 식인어이기 전에 이제 이쁜 관상어로 먼저 통하거든요. 피라냐 종류도 굉장히 많고 매니아들도 많은데 사실상 피라냐한테 막 쥐나 이런 거 주면서 막 잔인한 걸 즐기고 하는 매니아들은 극히 일부고 물론 극히 일부인 사람들이 워낙 보여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오픈이 되어 있어서 문제인 거지. 실제로는 피라냐 발색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키워요. 특히 이쁜 피라냐들은 이렇게 여러 마리 키우는 피라냐들이 아니라 수조에서 한 마리 놔두고 이제 따로 키우는 피라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피라냐 이제 키우는 매니아분들은 정작 막 그렇게 살아있는 거 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이쁜 피라냐들은 입도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먹지도 않아요. 자라는 것도 되게 안 자라고.
말하는 사이에 지금 꼬리 쪽이 많이 줄었죠? 와, 근데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자랐네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제 자란 게. 여기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키우면 번식이 가능하거든요. 번식 사이즈란 얘기죠. 저 지금 빨리 피라냐 번식해야 되는데 요즘 영상 올릴 시간도 없어서 피라냐 번식도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바글바글한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가끔씩 댓글로 칸디루랑 피라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싸움을 붙여본 건 아닌데, 근데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칸디루가 이 수조에 들어가는 즉시 피라냐 밥이에요. 이렇게 피라냐가 많은 수조에 뭐 사람 같은 큰 동물이 아니라 작은 물고기가 들어가면 바로 뜯어먹히거든요. 뭐 상성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아마 전기메기 같은 걸 넣더라도 우선 물고 볼 거예요. 이렇게 마리수가 많은데 밀집되어 있으면. 그래서 칸디루는 아무것도 못하고 잡아먹힙니다. 진짜 덕글로 그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칸디루는 그냥 여기 들어가면은 이빨 달린 먹이일 뿐이에요. 오, 지금 뒤쪽에 많이 뜯어먹었죠. 피라냐가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오래 먹어요. 보면은 지금 배가 많이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줍고 이제 겁이 많고 또 신중하기 때문에 칸디루처럼 막 빨리 먹고 쉬는 게 아니라 얘네는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거 다 먹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냥 적당히 먹이고 저 아기 꺼내가지고 얼마나 뜯어 먹었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여튼 잘 먹고 있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벌써 지금 영상이 7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거 꺼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우선 장갑을 끼고 장갑을 껴야 돼요. 꺼내기가 되게 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저걸 저쪽까지 끌고 갔네요. 저리 꺼져. Get out. 아, 뜨거. 오, 아기 이빨 되게 날카롭네요. 바닥이 더러워지는 건 싫으니까 여기서 넣어놓고 볼게요. 와, 잠시만요. 칸디루랑은 다른데요. 지금 살 파먹은 거 보이세요? 꼬리 쪽에 다 작살이 나있죠. 칸디루 줬을 때는 그냥 살에 구멍이 좀 뚫리고 이러고 말았는데 얘네는 실질적으로 먹는 양 자체가 많아요. 와우, 아까 입술도 뜯어먹는 것 같더니 실제로 입술도 뜯어먹었죠. 이쪽 입술이 좀 뜯겼어요. 뭐 배 쪽은 아예 건들지도 않은 것 같고요. 얘네는 뭐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위에서 뜯어먹는 스타일이라 이런 지느러미만 작살이 나고 이렇게 거의 다 먹어치운 것 같아요. 와, 근데 아기도 이렇게 보니까 키우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워낙 신기하게 생겨서. 뭐 이거 찍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들은 얘네 더 먹으라고 냅두고요. 어? 선이 발에 걸렸어요. 여튼 오늘 영상은 피라냐한테 아기 먹이로 주는 영상이었고요. 제가 또 이거 말고 막 지금 대방어랑 뭐 문어랑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해놨는데 빨리 영상 밀린 거 편집하고 걔네들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피라냐한테 아기 주는 영상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린내.